이노 인스트루먼트 이름이 좀 굉장히 긴 종목이네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일단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이 2,450원에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 2,350원이기 때문에 아주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구간은 아닌데 전문가는 일단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좋아하시잖아요. 요거는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어때요? 시대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점에서요? 5G 관련주입니다. 네. 5G 관련주에다가 국내 5G가 아니라 해외 5G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G가 안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까지 안 되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좋게 보는데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냐면 지금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면서 악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상증자라면 재무구조가 개선이 됩니다. 자본이 부채보다 높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면서 어쨌든 회사에 자금이 들어왔고요. 자금이 들어온 부분은 결국 시설 투자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로직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일반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무리수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일단은 이제 5G 시장에 대한 개화를 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6개월 선행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 같은 경우 이제 12월에서 1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나 올해 하반기 말미에 5G는 다시 개화가 될 겁니다. 5G가 되도록 개발해서 6G가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일본 도쿄올림픽 때 원래 두 가지 테마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테마 중에 하나가 5G가 있었기 때문에 이 5G랑 수소거든요, 사실 이번에. 근데 5G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노인스트루먼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주가 부양을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빠르게 갈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동평균선을 만들어 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3,500원을 놓고 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8,000원, 9,000원에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안 맞게 되다 보니까 1,4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제가 볼때그 자리에 중간 과정까지는 시간이 지나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차가 25% 구간이 4,400원, 이 50% 구간이 7,40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길게 본다면 4,000원까지는 25%까지는 갈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000원까지는 갈 흐름이 있다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대를 잘못하고 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선 1차 목표가는 꽤 그래도 높게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4,000원 설정을 해드렸고요. 수급을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노 인스트루먼트 보유를 하셔서 꼭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2748님께서 한성기업 11,100원에 비중 1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11,100원이면 꽤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작년 한 말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다가 요즘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뭐 아직 만족할 만큼의 상승세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 기업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조금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음식료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수산업 및 수산물 제조광업 뭐 이런 쪽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어육 연제품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그 편의점에 팔고 있는 크래미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두각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재무구조가 썩 좋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나 이런 리스크들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한 4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종목 자체가 좀 느리기 때문에 저는 본전 매도 의견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좀 힘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두각받을 수 있으니 본전 매도를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8,300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300원 본전 매도를 좀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한성기업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0839님께서 네오웨지 홀딩스 매수가는 38,000원에 30%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오웨지 홀딩스는 지금 31,050원입니다. 이 종목이 53,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후로 쭉 밀리면서 지금 약간 갭을 메우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네오웨지 홀딩스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의 흐름은 앞으로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오이즈가 요즘에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 컨디션의 게임 업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근데 되도록이면 사업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현재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홀딩스가 원래 좀 저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네오이즈가 시총이 한 5,200억 정도 되고요. 네오이즈 홀딩스가 시총이 2,710억이면은 조금 홀딩스가 소외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매수단가 38,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38,000원까지 다시 재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양보한다면 36,000원 정도. 왜냐면 갭을 메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네오이즈 홀딩스를 36,000원에 매도하시고 네오이즈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네오이즈로 승부를 보시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경우에는 홀딩스보다 항상 속도면에서 사업부가 나니까 제가 볼 때는 36,000원에 네오홀딩스 매도, 네오이즈로 종목교체 의견 좀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좀 차트 만들었습니다. 차트 저점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손절 저점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28,000원 손절 라인 제시드리고요. 36,000원 매도 후 만약에 네오이즈로 승부 보실 거면 네오이즈 사업부로 이전하셔라.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홀딩스는 36,000원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사업부 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다. 네오이즈가 낫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비타민 서기님께서 항상 좋은 처방 감사합니다. 링크 제니시스 7,200원의 비중은 100%입니다. 현재 수익 중인데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링크 제니시스는 이 종목이 이제 블랙박스 테스팅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약간 생소한 종목이에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지금 링크제네시스가 쭉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수익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지는 네.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링크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자동화 산업, 블랙박스 테스팅 산업 이런 부분이 두각을 받고 있는데 결국 AI 관련된 종목으로 가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적용한 ICT 융복합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원가율 개선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좋은 과정의 로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810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3월달 10억 정도인데 작년도보다 좋아진다면 한 이제 40억 정도 단의 영업이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기초체력이 조금 약하다. 근데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크다. 그러면 이제 그런 타이틀을 붙여주는 게 뭐냐? 코스닥에서 그런 기업들 우리는 신성장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좀 더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볼 때는 차트는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차트는 잘 만들어지는데 이런 종목은 약간 단점이 세월화, 내월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지금 2평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홀딩 전략은 제시드립니다. 2평을 올려놨기 때문에 쭉 올라오면 8,400원에는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400원에는 전략 매도 의견 좀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예, 7,8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더 갈 수 있는데 속도면에서 예, 매도 의견 드린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8,400원에 손절가는 7,8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엄덕이님께서 수고하십니다. KMW 매수가는 62,500원에 비중 15%입니다. 추매해서 매수가까지 끌고 가도 될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KMW가 54,8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랑 꽤 지금 좀 차이가 나고 있고 5G 관련주들이 한창 힘들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KMW는 전문가님 실적도 이번 2분기는 좀 더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가 매수 구간일까요? 어렵습니다. 추가 매수라는 단어라는 게 참 조심스러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KMW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2분기, 3분기까지 실적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4분기부터 좀 실적 잘 나올 것 같은데 5G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로직이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이제 일본 도쿄올림픽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격 매수로 해서 쫓아간다 이런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뭐 5만 원 언더, 5만 1,500원 언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수 자리는 5만 한 2천 원 밑으로 해서 추가 매수 5% 정도 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급하게 볼 종목은 아닙니다. 어쨌든 5G 대장주였기 때문에 시장이 개화되면 다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5만 1,500원 이하에서만 추가 매수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1,500원 정도 더 내려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라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 또 가볼게요. 이번에는 뿡뿡님께서 네오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3,200원에 90%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네오리진도 꽤 지금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 종목인데 일단은 뭐 요즘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비중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우리 시청자분은. 네, 일단 네오리진은 요즘에는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하는 흐름이 있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바닥에서 많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락 시 거래량 감소, 상승 시 거래량 증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노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오리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큰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투자 자금의 기본 노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증자와 채권을 통해서 100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어떻게 쓰느냐. 일단 첫 번째 노직은 그것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뮤조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 판호 이슈, 뭐 내자 판호, 외자 판호 이런 판호에 대한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 판호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회사보다는 유리한 어떤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사업적인 노직으로 봤을 때 뭐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특허가 시장에 있는 어떤 실물적인 특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특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얼굴 이렇게 찌르게 됐는데 그 영상이 1억 이상에 팔렸습니다. 이제는 아이템도 특허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에너지가 모이게 된다면 다시 재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트리거 항상 주식은 재료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시장의 이슈로 받게 되면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정고를 향해 움직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리진에 대한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끄야님께서 한라 IMS 9,930원의 비중 15%입니다. 계속 하락 횡보준대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8,8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가요, 전문가님? 네. 이번 1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네요.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주가는 어떻게 보일까 앞으로? 네, 일단은 아까 잠시 제가 한라 IMS 하면서 좀 소외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빠르게 좀 찾아봤는데 조선기자재 사업부랑 산업플랜트 사업부, LED 사업부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라 IMS 같은 경우는 조선기자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살아있을 때 지수가 살아있을 때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쌍바닥을 찍고서 올라오고 있는데 9,930원, 만원 언더에 있는 종목입니다. 9,930원 정도에서 계속 하락 행보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올라오게 되면 저는 9,500원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목 자체가 두 번의 시세를 뿜고 나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지만 힘이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5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9339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미노로직스 3,947원에 1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각 3,00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한 5월 17일이었네요.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로 쭉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장대양봉 이후에 급락 패턴이 나오면 거래량 없는 급락 패턴 60일선이나 120일선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선에서 아래 꼬리를 잡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노로직스의 단점은 신용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신용이 한 8%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기대치 대비 너무나 많은 신용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3,500원 정도가 저항이 계속해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3,500원 좀 제시를 드리고요. 어쨌든 아미노 관련된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제약바이오 사업과 함께 확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고요. 오히려 물을 좀 타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820원에 비중 10% 더 추가해서 3,500원에 파는 전략도 유리한 어떤 투자법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61선까지는 아직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된다면 2,820원 정도에서 비중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목표가로는 3,5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문자입니다. 3401님께서 알체라 31,500원에 20% 메타버스가 대세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영 흐름이 안 좋네요. 언제쯤 다시 대세로 떠오를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알체라가 3만 900원입니다. 지금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메타버스가 대세라는 말이 나온 지는 이제 조금 되긴 했어요. 전문가님, 그렇죠? 요즘 네. 약간 쉬어가는 흐름인데 어떻게 보세요? 알체라가 좀 시원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AI 화면 인공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주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노우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카메라 어플도 스노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알체라가 일단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메타버스가 모든 회사가 다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가 되려면 결국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과 현실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인데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화질이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특정한 기술력이 받쳐줘야 되지만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알치라의 기술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그거 대비 좋은 걸 너무 시장이 알고 있어서 본질 대비 시총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5천억, 4천억 이상입니다. 근데 재무구조를 열어보게 되면요. 지금 매출액이 50억도 안 나옵니다. 매출액이 작년도에 46억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5천억짜리예요. 거의 제약바이오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흑자전환이 되는 로직이 안 나온다면 결국은 주가 보양이 쉽진 않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너무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자리에서 주가 보양이 나온다라고 보셨을 경우에 저는 본전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31,500원에 매수하셨는데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회사가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걸 보고 들어가시자. 지금 자리에서 4천억이면 매출액 대비도 거의 지금 10배 혹은 100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좋은 종목이고 유망한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 다소 아쉽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시기를 우선은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245님께서 에이스테크 26,870원에 비중은 27%, 5G를 믿고 겨울에 샀는데 영 안 올라오네요. 언제 올라올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종목도 이 재무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좀 암울하네요, 전문가님. 지금 뭐 5분기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에이스테크는 아까 이제 KMW랑 주가 차트도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요즘에 이제 5G들은 거의 무리들이 움직이죠. 무리끼리 다 움직이게 되는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쁜 이유는 딱 하나예요. 5G가 지금 돌아가지는 않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재무구조가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어떤 액션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영업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포지션을 해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부채 비율 자체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가 반등이 나온다면 올라갈 때 매도하시는 전략은 좋습니다. 반등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반등자리 2만 2천 원부터는 조금 매도 전략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본 시장에 대한 제가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통신기술과 수소기술에 대해서는 두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타이밍에서 양봉 혹은 이 종목 20%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비중을 줄여가면서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좋습니다. 자율주행이 있고 그 다음에 5G가 있기 때문에 패턴은 좋은데 지금 조금 아쉬운 국면들이 자꾸 보인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어느 정도 말씀드린 가격대가 오면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7730님께서 주린인데요. SFA 반도체 매수가는 8,300원에 15%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7,480원입니다. 종목도 뭐 좋은 종목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주가는 그렇게 잘 올라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이제 후공정 관련 주주 전문가님 이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테스트 쪽이 후공정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간 모든 것들은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품질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FA 반도체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네. 관련된 이슈도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 좋습니다 회사 좋은데. 지루합니다. 지루해서 그러는 거지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주가 자체는. 8,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120선 타고서 이제 이 정도 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 이 정도면 좀 많이 내려왔는데 근데 또 올라가자니 또 아, 나 지루한데? 이러면서 지금 공방전이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특별한 압제는 없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주가 부양 구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9,000원의 저항이 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9,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고 한 6,900원만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 다시 차트 만들고 나서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 공정이나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SFA 반도체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가격 전략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0779님께서 DAP 매수는 4,235원에 40%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종목은 지금 3,99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지난 작년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네요, 전문가님. 이쪽도 이제 차량용 PCB 관련주인데 전문가님 이게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 워낙에 바닥을 기고 있어서 네 DAP 같은 경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가 고급 기술은 뭐냐면 쌓는 기술입니다. 적층 기술이라고 해서 반도체를 얇게 잘 쌓을 수 있어야 그것이 이제 핵심 기술이 되고 그걸 잘 쌓았을 때 이제 핵심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1분기 때 적자가 나왔지만 대부분 또 상반기 때 실적이 안 좋다가 하반기 때 좋아지는 기업들의 로직들도 있어서 이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쓰리바닥 구간입니다. 바닥을 세 번째 확인하는 구간인데 사실 이럴 때는 지켜주는 건 좋습니다. 3,800원짜리를 이탈하면 좀 리스크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 3,800원을 제시를 드리고요.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다중 상승 자리에 못 뚫는 자리가 보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4,6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4,600원에는 전량 매도 한번 하셨다가 나중에 접근하시더라도 4,600원에는 목표가를 좀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3,8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손절가 3,800원, 목표가 4,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4,600원, 손절가는 3,8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8147님께서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티플렉스 5,230원에 20%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일단은 스테인리스 이쪽에서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안정적으로 조달을 받아서 부품 소재를 공급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고 이게 분기별로 매출도 계속 늘고 있는 종목이네요. 전문가님 어떠세요?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식이금속이라든지 금속 가공 제품 이런 쪽에 두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승이 보였었죠. 네, 그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뭐 알루미늄 관련주, 광물 관련주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두각을 받았고요. 여기 이제 스트레스 본강에 대한 부분이 원료 이슈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용 비율입니다. 신용 비율이 10% 이상 넘어가면서 개인들이 이제 이 종목이 좋은 걸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탄력성을 잃었고요. 올 5천 원만 가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루미늄 값이라든지 뭐 합금값, 은값, 금값 대부분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욕심을 내지 마시고 한 4,900원부터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매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퉁퉁퉁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4,900원 좀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1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9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박지원님께서 D&T 9,331원에 20%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5월 초, 1월에 12,000원까지 찍고 나서는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이번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님 주가가 영 안 오르네요. 그래도 전거래는 한 6%가량 오르긴 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추가 매수를 진행해볼까요? 사실 이게 이제 APS 홀딩스라고 해서 AP 시스템 관련된 로직인데 네. OLED라든지 LCD, PDP 이런 쪽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 사실은 두각을 받을 거라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 2차전지라든지 아몰레드 쪽에 대해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재무제표 국면으로 보게 된다면 그런데 항상 이런 기업들이 주가 못 가는 이유는 실적이 발목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슈 대비 숫자가 안 박혀주면 결국 리스크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지금 이제 1분기 흑자 전환이 되긴 했지만 기대감은 충분히 기대감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종목을 볼 때 반도체 시스템은 하반기 때 한 번 더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럼 분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9,000원에서는 매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0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한동안 6,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000원은 쉽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T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또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꽃용님께서 대우건설 주가 조정인 것 같은데 8,900원에 10%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8,630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짝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제 대우건설은 25일이면 입찰을 실시한다고 하죠. 매각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전까지 도를까 아니면 전문가는 이제 좀 꺾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우건설 일단 건설주들의 대부분의 흐름이 거의 이제 동일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와 이벤트 떠나서라도 일단은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부동산 항상 대한민국은 넘버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뉴딜 정책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큰 대혼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다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건설주들은 다시 한번 두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한 3조 6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작년도에 한 5천억 정도 실적이 나왔고요. 올해는 1분기만 2,300억, 거의 한 분기 만에 작년도에 50%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더 상승 흐름은 있다고 봅니다. 한 4조 가치 정도의 상승 흐름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9,800원 정도 정고 돌파하고 나서 9,800원까지는 무난하게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7,400원 제시드리는데 단순히 이슈를 떠나서라도 지금 건설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우건설, 건설주의 향방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겠다 설명을 하시면서 대우건설의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8366님께서 항상 생방으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넵튠 28,340원에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26,000원입니다. 넵튠도 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네요. 분기, 2분기 연속 뭔가 좀 신장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넵튠은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일단은 신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최대 주주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크래프톤, 쉽게 얘기하면 고기 지분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게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않는데 아까 전에 그 이야기했던 핵심을 집어주셨습니다. 아직 신작이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약간 지금 의존하는 약간 흐름의 기업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총이 8,419억인데
제가 볼 때는 한 9천억까지 가도 이슈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구간은 아니고요. 자, 지금 자리에서 10%라고 하면은 2만 8천원까지는 목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만 8천 자꾸 무너지죠. 목표가 2만 8천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만원 제시드리겠는데, 크래프톤 이슈와 카카오게임즈가 최대 주주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넵튠 2만 8천원 정도를 목표가를 설정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 이번에 유튜브 고석용님께서 EDT 1385원에 50% 평당가에 올까요? 힘드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1350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손실이 크진 않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자, EDT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푸트니크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좀 반등이 또 덜 나갔고요. 오히려 EID보다. 그다음에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테마, 원전 관련된 부분도 좀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땐 반등 나오면 이 종목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페치를 보게 된다면 지금 쌍고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고점이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가 되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세 번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어디냐? 1450원에 세 번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85원이면요. 저 같으면은 1450원에 이제 저항이라고 보고 어차피 그 자리까지 기다리느니 차라리 본전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낮게 사면 좋은 것 같습니다. 1000원 밑으로 사면 수익을 볼 종목이고요. 1000원 위에서는 1500원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전 매도 전략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1선이 1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